여러분, 베라노입니다. 오늘 달스월드는 제가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여행 브이로그 겸, 그리고 제가 바르셀로나 시즌 시작 전에 펼쳐진 경기를 보고 왔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직관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걸어서 세계 속으로처럼 제가 이렇게 내레이션을 입힐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곳은 바르셀로나의 포테리아 시장입니다. 정말 맛있는 거 한가득 있는데요. 이렇게 싱싱한 과일과 또그 과일로 만든 음료수 먹을 수 있고요. 또 스페인 하면 하몽이잖아요. 맛있는 하몽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항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이곳저곳 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의 대표적인 성당인데, 이곳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완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깐느로 향했는데요. 하여튼 멀리서 딱 경기장 보자마자 너무 설레더라고요. 이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시즌 시작하기 직전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뉴페이스들이 많잖아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이런 선수들도 많이 왔고, 츠토어에도 새로운 유니폼에 새로운 이름을 마킹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메시가 없어서 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열심히 달려서 경기장 입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드디어 깜누가 나옵니다. 깜누의 분위기. 너무 멋있죠? 지금 다시 보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엔 좀 앞쪽에 선수들 이렇게 앉아있는 쪽 바로 뒤에 좌석을 예매를 했거든요. 그 선수들을 좀 가까이서 볼수 있었어요. 훈련하는 장면도 볼수 있었고 반갑더라고요. 선수들 얼굴을 보니까. 이날은 호안 감페르 컵이었습니다. 늘 바르셀로나가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치르는 경기죠. 이날 경기는 이제 알베스가 뛰고 있는 멕시코 팀 토마스와 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알베스에 대한 영상이 쭉 나왔고요. 보니까 알베스가 눈물을 훔치는 것 같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에게 다가갑니다. 부스케츠 이렇게 한명한명 포옹도 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어찌 보면 반가움과 또 이제 작별을 해야 하니까 작별 인사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알베스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431경기 알베스가 치른 경기 수가 적혀 있는 유니폼 액자와 감사패 같은 거죠? 그걸 선물로 주고요. 팬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비스케츠와 함께 사진. 굉장히 이걸 보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정말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하나, 둘 팀을 떠났죠. 그리고 알베스마저 이제 팀의 마지막 시즌 정말 큰 헌신을 해주고 떠나는 모습. 팬들이 다 기립 박수를 쳐줬습니다. 너무 멋있고 재치 있고 축구도 잘하고 대단한 알베스.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이제 경기를 준비했고요. 그동안 응원가도 부르고 이제 캄누의 엄청난 분위기. 이날 제 기억에 8만 명 이상이 들어왔고 약 9만 명 가까운 관중들이 입장을 했어요. 깜누가 주는 정말 웅장함이 있는데 웅장함을 다시 느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입장. 바르셀로나 응원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끼리 그리고 주심과 부심과 부심하고요. 이날 이제 선수 명단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케와 더용은 빠졌고요.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선발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다들 레반도프스키 드디어 이제 홈에서 첫 골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 다들 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레반도프스키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좀 찍어봤고요. 열광적인 깜누 분위기.
그리고 이날 실제로 레반도프스키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감독. 아, 너무 성격이 좋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가 팬 서비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날 MOM은 레반도프스키가 가져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이 경기에 잘한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 잘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긴 MOM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잘 부탁합니다. 레반도프스키.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선수들. 자, 여기서 이제 스테켄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뒤에 세르지도 같이 나오죠. 아기들을 보러 온 김에 팬들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자, 이렇게 나와서 아기를 안고 다녀왔어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 정말 거의 제가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는 우리 팀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맡길 수 있는 골잡이로서 어떻게 보면 메시라는 엄청난 선수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레반도프스키를 봤다면 페드리는 정말 이 팀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잖아요. 그래서 이 팬들이 보내주는 응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페드리 유니폼도 굉장히 많았고 멋있었습니다, 페드리. 여기까지 이제 바르셀로나 깜누 직관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이 깜누의 분위기가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 깜누가 주는 웅장함, 그리고 너무 팬으로서 같이 응원가를 부르고 또 이날 심지어 골이 6골이 터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덴벨레, 페드리, 레반도프스키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서 기분이 좋았고 이번 시즌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든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베라노의 브이로그 달스월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